와, 또 덥다. 에벌바디 덥다. 어, 눈이 많이 부신데? 여기 지금 오사카 얀마 스타디움인데요. 오늘 이제 첫날 리허설 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DJ를 갔다가 왔는데 이게 지금 세상에 한 피스밖에 없는 거래요. 지금 안 나온 거래요, 브이라인은. 제가 지금 처음 입은 거예요. 선글라스 들으시고. 예. 안녕하십니까. 아, 제 마이크가 돌아왔어요. 아, 뭐, 내가 얘기를 안 했구나. 고장났어가지고 한동안 없었거든요, 얘가. 아, 말끔하게 말끔하게 돌아왔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굿모닝. 오 예. 사랑이 해피 내일을 또 싶어요. 얀마 스타디움. 버리고 있거나 이러면 그쪽 갔다 오신 데서 안 불러가지고 넓게 진정을 해놓은 거 같아요. 엠라떼 어저께보다 빨리 구매를 했어. 맞아. 이런 빨리 가요. 본부대가 한 몇 미터 됐죠? 아니 근데 나왔어 이거. 나왔어 이거. 근데 가수로서 스타디움에 입성한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예! Yeah. 우리 아주 이 대단한 영광의 힘을 빌려 찢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역사입니다. 역사의 한 줄을 그었습니다. 예! Yeah. 하나 둘 셋! 파이팅! 멤버들! 여기 보고 파이팅 한 번만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파이팅! 뭐야 이거? 그게 뮤비로고요? 하나 둘 셋! 파이팅! 해피! 바람에 날리는 것 같아서 고정을 좀 안 하고 바람에 날리게 하려 했는데 이상하게 날리네요.
僕たちと一緒に笑顔で幸せな日々を過ごしましょう。愛してね。ヒント。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콘서트 재작년 제가 아파서 자카르타인가? 제가 가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도 보면서 와 정말 재밌겠다. 비 맞으면서 오늘은 비 맞으면서 재밌게 애들랑 노겠습니다. 근데 좀 많이 추울 것 같아요. 그거 좀 많이 걱정이에요. 우리 캐럿들도 그렇고 우리 멤버들도 감기 안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엄청 더 내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한이 형 이거 좋은 거 같다 그래가지고 좀 해보고 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요. 그러니까 너무 좋기 싫은데. 아, 재밌겠는데? 뭐 재밌긴 할 건데. 아 많이 왔는데? 뭐요? 좋아 페스티벌이다. 우와 비 많이 온다. 좋아 좋아. 치킨 한 개 있어. 야! 맞나? 모자 어디 있어? 많이 내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비가 많이 내린대요. 그래서 못 쓰는 장치들이 많아요. 준비 완료! 너 뭐야? 나 도겸이야? 너 도겸이야? 넌 뭐야? 난 뭘까? 파이팅! 너 뭐야? 난 도겸이야! 사람들은 손가락질이 it ain't real, it ain't real. 내가 비가 오네요. 비가. 근데 로프는 리프트를 못하는 건 조금 아쉬운 거 같아요. 그걸 기대하고 캐럿들도 꽤 있어요. 비가 와요. 인형 한번 부셔줄게요. 카메라도 한번 맞자. 안 미끄러워지게. 뭔가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폭우 속 공연이 지금 아!
작년 말에 한번 했다. 그 재작년이었나? 그것도 벌써 재작년이야? 맞아. 공연에 네. 날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 저희가 아이. 이용해서 더 즐겁게 야. 또 다른 에너지를 만들어서 공연해야 됩니다. 안 다치고 제일 신나게 맞습니다. 제일 재밌게 오케이. 얀마 스타디움 하나 둘 셋 공연에 날씨가 중요하잖아요. 불씨가 그렇죠. 날씨 지금 비가 오는 관계로 안전상의 이슈로 인해 저희가 원래 쓰던 무대 장치를 여러 개 못 쓰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비가 오는 비가 저렇게 많이 오는 봐보세요. 이런 상황에서도 캐럿들은 와주셨습니다. 저희는 그 캐럿들의 마음에 보답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가수가 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무대 위에서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아까 두려운 거 찍었어요? 오 대박이다. 계단이 미끄러우니까 못 따라겠어요. 두려봐. 아 뭐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잘하고 있어. 해봐. 잘하네. 그렇게 하는 거야. 라이브 잘해야 돼. 어제는 영화 안에서 들은 거. 어제 생머리 도전해봤다가 안 돼서 오늘은 세팅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또 비가 오네요. 근데 저 비 오는 거 좋아해요. 아 근데 약간 비 와가지고 제 신발이 조금 불안하네요. 갔다 올게요. 거의 몇 번 진짜
레코드스. Raindrop on me. 들어와 김민재 들어와. 아쉬웠지만 맞아요. 그래도 좋지 않은 상황,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무대를 뽑아낸 세븐틴이었습니다. 엄청 비가 많이 왔으니까 다들 감기약 드시고 주세요. 감기약 주세요. 정한이 형은 중간에 마지막에 거의 세일러문처럼 멘트를 왜 한 거예요? 너무 행복해 보이시고 이제 다 같이 이제 어쩌면 비가된 김에 이렇게 물놀이 하자. 좋아요 좋아요. 좋았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도쿄로 이동해 볼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도쿄로 세븐틴이었습니다. 세븐틴 감사합니다. 세븐틴 캐럿 저희 지금 FNS 카우사이 음악방송을 마치고 바로 닛산 스타디움 공연장으로 와서 지금 리허설을 준비 중입니다. 5년 건가 봐? 샀나 봐. 내 댄스를 샀구나. 우와. 우와, 나 소름 돋았어. 축구대입니다. 축구자, 축구자자. 치와 잘못 걸려가지고 꿈에서도 너가 둥둥 떠다 쓸 수 있겠지. 나 얼굴이 지금 멤버들 가져가세요. 모든 분들 가져가세요. 안녕. 선생님 네일 아트 했어? 선생님 해주셨어. 아 우리 데뷔일에 맞춰서 기념 마이크가 조금씩 바뀌는 것 같다. 내 마이크가? 아. 나 이거밖에 안 쓰는데. 그래? 홍규가 머리부터 바꿨어? 어? 그냥 심심해서 바꿨어. 심심해. 네, 보라색. 왜? 사랑해. 그래. 색깔인데 그다. 마치 기리기리기리기리기리기리기리 말을 부끄러워 질도 이쇼. 김민호 코토 오더.
근데 랩장하이트 때 랜덤으로 시키는 거 같아. 아 맞다 그거 봐라. 나 어렸을 때 거침없이 씨 같은 말 듣고 랩 당황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정말 다행이야. 나도 준비해야겠지. 그래서 난 널 시키겠지. 이런 빌드업이 있었다니. 아, 긴장되네요. 또 어제 리허설 했는데 진짜 너무 너무 커요. 진짜 공연장이. 파이팅. 나는 오늘 승관이가 한번 할 수 있어. 그래, 너무 감사. 그래. 자 여러분 니산입니다. 네. 이렇게 좋은 날 여러분 좋은 것만 생각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무사하게 공연을 마쳐야 합니다. 내일까지 우리 멋있는 세븐틴의 모습을 보여줍시다. 자 그럼 파이팅 크게. 해피하시죠 동엽씨.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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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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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더 crescendo 마지막 각장에 템포를 다 템포 간만에 긴장되네. 난 약간 어느 정도 긴장감 있어 잘하는 실수도 안 한다. 그렇지 그렇지 여기랑 여기 오마이갓 오마이갓! 37! 파이팅! 갖다 붙여야겠다 오늘. 어? 갖다 붙여야겠어. 거의 다 찼어 진짜. 지금 단한 것도 안 채워지는 곳이 없어. 아주 나이스!
파티예요. 저희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닛산 스타디움에서 이렇게 공연을 했습니다. 와. 야! 고생하셨습니다. 말이 됐나요? 네, 말이 안 됩니다. 여러가 규모가 엄청 났어요. 말도 안 됐어. 하면서 그리고 심지어 그 스태프분들 말씀해 주셨는데 못 들어오신 분들은 밖에서 돌자리 피고 음악을 즐기고. 와.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감사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 주시고 항상 저희가 올 때마다 이렇게 큰 사랑으로 영상을 보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지금 이걸 어떻게 보답해 드려야 될지 뭐 앞으로 저희가 더 열심히 활동하는 게 보답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더 열심히 하고 최선을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는 게 수영 말대로 네. 10년, 20년 계속 스타디움 공연하는 가수로 갑시다. 그렇죠. 아, 좋죠. 인사 한번 해주세요.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네, 세븐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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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라라라라라 마팔! 나 마피오 얘기하는 줄 알았어. 마피오! 마팔! 거의 10개월에 걸친 팔로우 투어 마지막. 오늘 DK 머리 잘랐어. 댄케이라 불러주세요. 댄케이. 댄케이. 역시 댄케이. 이게 여러분 엄청 비싼 옷이에요. 이게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많이 달려있잖아요. 진짜 엄청 비싸. 제 거는 가짜고 DK 건 진짜예요. DK가 진짜로 달라서 원한다면 줄게요. 아, 땀 냄새 나서 가져가기 싫대요.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고요. 9주년에 이렇게 닛산 스타디움에서 무대를 하네. 저 오늘 9주년에 맞춰서 9주년 헤어를 했어요. 9주년에요? 아 이게 아 9 9 같죠? 오 9주년 헤어. 어이 9준표. 어? Almost fam. 프로다이스. 네. 맞아요. 안 보여 안 보여. 아 쿱스 형 오늘 이거 챌린지 찍어야 되는데. 형 안 되는데 내 빼는 내 배추. 조금 더 약한 거 찍어 주면 조금 약한 거 바로 찍을게 진짜. 약한 게요. 쿱스 뭐 시켜. 그게 또 쿱스다. 까불지 않아. 솔직히 바람 때문에 진 거지. 스냅 그렇게 잘 치진 않더라고. 이미지 그렇게 가야지. 잘 치는 이미지로 가더라고. 정말 다들 정말 정말 다들 진짜 이 전국에 계신 배드민턴 동호인 분들 오늘은 힌트는 차십니다. 가시죠. 이렇게 그냥 어제 마지막 날이라서. 아 마지막인데 무슨 힌트예요. 함께 즐기는 거 좋아하죠. 갑자기 애드. 그냥 힌트는 없습니다. 애드도 근데 애드도 안 받아줘. 에이 그래도 마지막인데 힌트 주는 거라 준아. 그럴 수도 있겠다. 매일 나를 give it to you. I said again loving you. 너를 계속 알고 싶어. Oh I. Put your hand in the air. 오 이거 핸드크랙만 잘 풀려나네. 세준이 풀었는데. 내 얼굴이 어떤데? 이거 뭐지? 이거 뭐 하는 거지? 저 사실 메이크업 할 때 휴대폰 끝. 감사 찍겠습니다 이제. 네, 민규! 민규 형! 민규! 나랬잖아. 오케이 여러분! 파이팅 얘기 한번 해줘. 나 우리 고인세븐틴 반장이 한번 해봐. 아 오케이. 반장. 안녕하세요 고인세븐틴 반장입니다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2년 동안 콘서트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결국 마지막은 단체로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미쳤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다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힘을 내봅시다. 텐션 떨어지지? 하나 둘 셋! 에이! 제 맛이죠? 마지막 팔로우 어게인! Are you ready? 마지막 팔로우 어게인! 마지막 팔로우 어게인. 이거 아까 편집하면서 놀라겠는데? 스트레칭 중요해. 오, 좋아. 뭐야?
감사합니다.